안녕하세요. 구름이네 베란다예요. 오늘은 제가 독일 샴페인 한번 얘기 드리려고요. 이 아이가 원래 쌍두로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.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하엽이 마구마구 치고 밑에 약간 입장이 마른 입장이 무른 입장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입장을 떼면서 혹시나 얘가 물음병이 오지 않나 해서 이거 봄 되면 제가 원래 이렇게 분리하려고 했었거든요. 이렇게 등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원래 보통 이렇게 독일 샴페인은 이렇게 외두로 이렇게 얼굴이 예쁘게 속 입장이 물들 때 예쁘는데 얘는 쌍두로 와가지고 이렇게 또 그렇게 키우다가 봄에 얘들 분리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, 뭐, 아랫 입장이 막 물은 게 보이더라고요. 제가 물 주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가 봐요. 너무 물을 막, 겨울에도 막, 물을 막 주고 그래가지고. 그래서, 아랫 입장, 보면 물은 입장이 한두 개씩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얼른 막, 걱정이 됐어. 이제 막 제가 막, 이제, 칼로. 이렇게 조심스럽게 어떻게 자를까, 낚싯줄로 자를까 막 걱정하다가 낚싯줄로 한번 하는데 낚싯줄이 툭 끊어지는 거예요. 한번 감아서 당기는데, 그래서 이제 뿌리 쪽을 제가 커트칼로 뿌리 쪽을 이제 이렇게 뿌리 쪽만 살짝 이렇게 했더니 의외로 쉽게 깔끔하게 이렇게 둘이가 분리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뭐 그러고서 보니까 여기가 줄기도 아무 이상이 없고 속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며칠 말렸어요. 며칠 말려서 이제 심으려고 오늘 베란다 나왔는데 지금 심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아, 이제 헤어지게 생 이별하게 생겼네요. 이별하고 또 예쁜 외두 얼굴로 다시 태어날 것 같아요. 나중에 다시 예쁜 얼굴 되면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. 독일 샴페인이었습니다.